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 또 이렇게 오네 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은혁입니다. 아니 빅스 앵군이 네네네. 되게 짜증낸 거 알아요? 네? 아니, 내가 아니, 팬인데 하이드 요새 내게 왜 이러는데? 제가 보겠어요 요새. 와 짱짱.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아니 근데 진짜 딱 보자마자 어, 연예인 맞다 네. 막 이러면서. 그럼요. 우리 옥상 달빛 있다고는. 야, 옥상 달빛은 제가 올 때마다 자꾸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 자꾸 이렇게 그러면 옥상 달빛이 혹시 제가 스케줄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살짝, 좀. 살짝. 그 약간. 살짝. 아, 그래서 조금 놀랬어요, 저도. 네. 근데 올 때마다 약간 비주얼에 좀 변화들이 조금씩 있네요. 아, 아 이뻐졌죠, 두 분 다. 어, 뒤에서 봤을 때는 진짜. 네. 와, 어, 여기. 아, 그냥 역으로. 여그룹? 아, 여그룹 맞지? 여그룹. 아니, 걸그룹, 여그룹이었는데 앞에서 보니까, 어, 여군, 뭐, 그런 있고. 네. 가차 없죠, 저희가. 아, 근데 은혁 씨는. 네. 어쩐 일이에요, 시키라 또. 아, 사실, 그. 갑자기 이제, 깜짝 방문을. 어, 저쪽 이제 여기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저희 엄마가 하는 이제 빵집이 있어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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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제가 이제 알바를 하다가. 진짜. 네, 효자다. 네, 그럼요. 오늘 숙소로 넘어가는 길에. 여의도를 이제 거쳐가다가 이제 전화를 역시 해보고. 되게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어, 맞죠.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네. 되게 프랜차이즈. 되게, 어, 되게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그냥 프랜차이즈지. 프랜차이즈요? 되게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프랜... 아 근데 빵 빈손으로 온 거예요? 네? 빈손으로 왔어요. 빵집 아들인데. 배고픈데. 야 진짜 너무 솔드 아웃. 솔드 야, 아웃. 진짜. 다 팔렸어. 다 팔렸어. 예. 네. 되게 프랜차이즈잖아요. 장사를 잘해요. 네. 되게 잘 팔렸어요? 장사까지 잘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홍보하는 거 아니야? 2차 홍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빵이랑 음료수랑 싹 해가지고 가져올게요. 매주 목요일. 네. 맨날 말만 이래요, 진짜. 아 저번에도 제가 그 앞마당 콘서트. 아니 앞마당 콘서트. 네. 그 팬분들한테 네. 다 빵을 나눠주겠다. 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려욱 씨가 심하게 반대했어요. 에이, 뭔 소리인가요? 네? 나만 너무 그 좋은 이미지로 가는 게 에이, 내가 또 언제 그랬어? 려욱 씨의 반대로 어, 제가 진짜. 그때 이제 못 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네. 하라고요,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술 다 오시려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사 너무 잘해서. 다음에 제가 어, 주문해서 꼭 가져올게요. 그래요, 빨리. 좋아요. 언제? 빵. 예. 뭐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인사하러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돼요? 대본을 막 보내요 지금. 갑자기 막 뭐 좋아가지고. 됐어요. 우리 퀴즈 끝났으니까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좀 보다 갈게요. 뭐 해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옥상 달빛 두 분이 콘서트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저랑 우리 빅스 앵군이 네. 같이 갔었죠. 저는 왜 안 데리고 왔어요? 몰라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가게 됐었는데 네. 어,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 왜 그래 또 슈퍼 콘서트 하시는 분들이 왜 이래? 오, 진짜. 아니 피아노도 네. 직접 치시고 네. 아... 멜로디언 부시잖아요. 아 전 그냥 멜로디언 완전 잘 불어요. 그렇죠. 예. 네. 아, 그건 제이 래빗. 아, 그래요? 아닌데, 옥상. 우리가 완전 잘 부르는 그래, 옥상 달빛 아니. 팩장이에요, 팩장. 박수진 네, 팩장. 저희 공개방송 때도 그때 멜로디언이라 저 깜짝 놀랐었어요. 맞아, 말이에요. 저희 그때 이번 콘서트 옛날 시키라 시절에 했었어요. 맞아요. 멜로디언도 하고, 네. 뭐 실로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네. 저는. 솔직히 MR인 줄 알고 어, 이게 다 핸드싱크인 줄 알았어요. 어. 아 진짜? 근데 에이, 그걸 또 얘기하면 어떡해요. 사실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 맞추기 힘들었는데. 사실 아니죠. 저 틀린 거 못 봤어요? 틀려서 알았어. 상당당 아, 그래? 거의 저희는 완전 미용이죠. 100%. 100%. 한번 끊고 가더라고. 그래? 끊고 가더라고. 에이, 또 그런 걸 또 얘기를.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인간적이고 참 어우 진짜 힐링 됐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같이 놀러 와 주세요. 네, 그러게요. 불러 주세요. 빵사 좀 주세요. 네, 제가 노래 한 곡 거기 가서 어머. 한 곡 뽑을게요.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와 주세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빅스 앵구는 네. 아, 하이트 대세잖아요, 빅스. 어, 아니, 진짜. 야, 머리 봐요, 막 빨갛게 막. 아 어때? 요즘에 인기를 실감해. 머리 자기 머리 맞죠? 네, 제 머리 맞습니다. 어, 일단은 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기도 하고 옛날에는 어 연예인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면은 네. 요즘에는 어 빅스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기분 좋겠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요. 어, 저는 어 멸치다. 저, 어, 이제는 제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어 정말로. 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아, 멸치 뭐
더 마른 것 같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은혁 씨는? 저요? 예, 네,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사실 이렇게 방송은 이제 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자제를 하고 있지만 콘서트나 이제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팬분들을 만나러 이곳저곳 다니고 있죠. 네,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었거든요. 아, 사진 봤어요. 네. 네. 봤어요? 네. 그래요? 려욱군네. 아, 려욱사. 네. 셀카. 아, 자주 올리니까. 그만 찍어요. 그러니까 참 많더라고. 야, 아 그리고 우리 윤주 씨, 세진 씨가요. 네. 홍진경 씨 그 2시 네. 나갔었어요? 네네네. 홍시. 네네네. 네, 홍시 나가서 홍시에 나가가지고 네네. 요즘 눈에 들어온 아이돌이 있냐라는 질문에 슈퍼주니어가 아닌. 빅스 앵군! 이라고. 아, 빅스 나는. 나는. 아, 그랬구나. 너무하네. 에이그. 개편 언제요, 비디님? 참 너무. 개편하면 제가 그 자리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작가님 자리로 가실 거예요. 글 잘 쓰시죠? 예상하셨는데. 아, 이유진 씨가요, 은혁 오빠 오신 김에 라이브 한번 하세요. 좋아. 기대해도 될까요? 아, 저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 못해요. 못해요. 지조가 있어요. 준비해도 할까 말까인데 갑자기는 힘들죠. 임수영 씨, 옥달 언니 오늘 레스토랑 갔는데 주인분이 옥달 언니들 팬이신가 봐요. 정말 먹는 동안 계속 옥달 언니들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완전 좋았어요. 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네요. 진짜 좋아요. 야, 어디지? 격조가 있네. 야, 은혁 오빠 고해 주세요, 김희수 씨. 진짜 완전 멋있겠다. 코너 안 해요? 코너 해야 되는데 자꾸 뭘 시켜요. 네. 네. 우리가 오늘 어떤 코너냐면 네네. 여러분들의 울분 사연을 받아서 아이고야, 저희가 울분. 좀 얘기도 나눠보고 아이고. 대신 화를 내드리는 화를 내요? 화풀이 코너요. 참. 이거 작가님 말 이거 왜 안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라이브 해야 집에 갈 수 있어 너.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신다고요? 집에 안 가도 되죠 뭐. 굳이 뭐. 네. 야, 어쨌든 이거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 울분 사연 많이 받고 있어요. 문자번호 #8910 제가요? 그냥 갑자기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자,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슈키라 가족들을 열받게 만든 모든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옥상 달빛 노래 들어야죠. 네, 그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힘내요.
정말로 괜찮아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라라 라라라 힘내요 잘 될 거란 말 괜찮습니다. 네. 이거를 내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연까지 온 사람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좋습니다. 빨리 라이브 하라고. 자, 옥상옆 대나무숲. 네. 우리 옥상달빛 윤주 씨, 세진 씨, 픽스의 N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을 제가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요거는 뭐, 우리 가위바위보 뭐 어떻게? 읽어주세요. 예? 읽어주세요. 아 제가요? 은혁 씨가 하죠. 네. 정말로? 괜찮아요? 그럼 바로 BGM 나갑니다. 오. 감사합니다. 때는 려욱 DJ와 N군이 옥상달빛 콘서트를 보러 왔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옥달 누나들의 열렬한 팬이라서 작년에 용기를 내서 혼자 연말 콘서트에 갔다가 누님들의 라이브에 저 정말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이번 2집 발매 콘서트도 혼자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대단해요. 네. 공연장에 들어가 제자리를 찾아서 앉으니 왼쪽엔 커플 그리고 오른쪽엔 여자 두 분이 앉아있더라고요. 어이구야. 처음엔 커플들이 좀 신경 쓰일 줄 알았는데 문제는 커플이 아니라 제 오른쪽에 앉은 여자 둘이었습니다. 자꾸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둘이 소곤소곤 되는데 본인들은 작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다 들리더라고요. 어머어머 저 남자 혼자 왔나봐. 그게 혹시 저 남자 스토커 팬 아니야? 어? 아 남자 혼자 공연 보러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뭐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전 공연에 완전 집중했는데요. 제 옆에서 또 떠드는 두 여자. 저 남자 봐 완전 심취했어. 저러다 혼자 막 펑펑 우는 거 아니야? 이상해. 이러면서 둘이 막 킥킥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 진짜 열받았는데요. 그럼 누님들의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 같아서 꾹 참고 옥달 누나들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신나는 노래가 시작됐고 드럼 비트에 맞춰서 박수를 쳤는데 어머어머 저 남자 박수 치는 건 좀 봐. 야 저러다 아주 춤까지 치겠다 아주. 이렇게 공연을 하나도 안 보고 계속 저만 관찰하는 겁니다. 제가 주위에 피해를 진짜. 주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보고 즐기고 있었을 뿐인데 자꾸 쳐다보고 떠들어대는 여자 둘 때문에 저 기분이 나빠도 너무 나빴습니다. 무엇보다 그 두 분 때문에 제가 옥달 누님들의 공연을 제대로 못 봤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아, 이거 뭐. 야, 이거 뭐예요? 진짜 염치없어, 염치없어. 여자 두 명 뭐야? 네. 진짜. 아니, 같이 공연 보러 즐기러 온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거 왜, 네, 같이 파이팅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참, 네. 근데 약간 이 남자분이 좀 소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계속 즐기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왜냐면, 제가 이 사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네네. 제가 어젯밤에 정말로 저 밤 한 11시 12시쯤에 혼자서 극장에 갔거든요. 아~ 어제 영화 그러면은 예, 지금 하고 아무도 있는 아무도 안 대동 안 하고요. 예. 혼자만. 정말 혼자서 그냥 매니저님도 안 가고. 아니 너무 갑자기 영화 보고 싶은 거예요. 밤에 할 일은 없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정말 그래서 혼자 갔는데 그것도 굉장히 또 로맨틱한 영화였거든요. 비포 어쩌고. 갔는데 정말로 제 왼쪽에 커플이 있었고 이분처럼 오른쪽에 여자 두 분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서 오징어 뜯어 먹으면서 저는 그냥 알아보시진 못하고. 아니 전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 오징어를 그럼 마스크 불 아니 불 꺼지고 마스크를 벗고 이제 오징어를 에이 마스크 속으로 제가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먹었는데 그냥 혼자서도 되게 좀 뭔가를 즐긴다는 건 가끔씩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더 되게 신경은 쓰이죠. 뭐라고 할까 봐. 신경 쓰이는 게 제가 오징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아 진짜 너무 그게 버터구이 오징어니까. 아 너무 아니 바로 옆에 막 있으면 네, 그러게 말이에요. 커플들이 막 있는데 네. 저는 왜냐면 혼자 밤에 가면 사람이 당연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갔는데 오늘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어제 밤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오징어를 되게 혼자서 소심하게 먹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어제. 아 근데 지금 이혜인 씨가요 같은 여자이지만 그분들 너무했네요. 옥달 언니도 공연에 또 예의가 없네요. 화나요? 아 맞아요. 어떠세요? 이게 본인들 또 네. 콘서트잖아요. 네네. 네네. 우선 너무 미안하고요. 그러게요. 미안해요. 아니 솔로석을 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저희 근데 혼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아,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거기서 이게 헌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좀 이렇게 엮어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저희가요? 네. 재밌겠다. 이벤트 하면 좋겠다. 하세요 한번. 제일 깜짝 놀래. 좋다. 좋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럼? 오늘 솔로 오신 남자분 손 들어주시고요. 근데 그게 손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치. 아, 그러면 커플들 보고 손을 들라고 해요. 그럼 손 안 든 사람이 솔로잖아. 거의 발 들어 이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 안 든 사람들끼리 따로 어떻게 좀 이벤트를. 아 그때 옥성달빛 윤혁 씨랑 저랑 둘이서 바이브 콘서트를 간 적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벤트를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 오셨나 보다. 솔로 남자분이랑 솔로 여자분을 올린 다음에 뽀뽀를 하셨어요. 진짜? 네. 했어요? 뽀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 근데 그 분위기가 되면은 분위기가 해요. 되게 좋아요. 세상에 오르는 사람이라. 왜냐면 노래를 불러주니까. 근데 그게 저희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 뮤지션을 따라서 그 와주시는 분들의 성향이 또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공연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무관심하고요. 길 가다가 표를 줘서 온 사람이에요. 아, 여기 왜 온 거야? 진짜 이런 이미지. 들어왔는데 보니까 옥상달빛인 약간 아차심 느낌. 근데 옷은 이미 미션은 돼 있어요. 그렇지. 나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는 거 이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옥상달빛. 드레스 코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입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표정과 반응들은 그렇지. 아니 M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혼자 딱 공연 보러 왔는데 네. 이벤트로 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여자랑 갑자기 뭔가 이런 아 그런 걸 그럼 해야 된다. 근데 전 제가 A형이라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신경 써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해도 되게 신경 쓰는 편이고 올라오라 그러면은 아 올라갈까 이게 되게 고민은 하는데 결국엔 좀 못 올라가는 스타일. 아 그래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그 먼저 올라간 여자가 너무 예뻐. 올라가야지. 올라가요? 내 스타일이에요. 갑니다. 가는구나. 은혁 씨는 올라가세요? 상남자네. 전 제가 먼저 올라가서 제가 먼저 올라가서 되게 능동적이다. 그럼요. 네, 멋있다. 제가 진행하죠. 남자. 이벤트를. 아 근데 약간 이런 스타일이면 좋을 텐데 이 그러니까. 사연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아, 너무 부터 신경을 쓰시니까. 아 근데 또 이분들도 너무 했어요. 이게 큰 얘기한 거니까. 공연을 봐야지. 어머 춤까지 추겠다. 약간 이런 거 있죠. 거기 또 저희 공연이 또 워낙 조용해야 말이죠. 네. 얘기하는 게 다 들린 거잖아요. 자기네끼리 얘기한 게. 심심해서 미안하네. 거기다 또 여기 밑에 무엇보다 그 두 분 때문에 제가 옥달 누님들의 공연을 제대로 못 봤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난대요. 아이고야. 이분 이름 성함 없어요? H님이거든요. H형인데 한씨 아니면 뭐 아, 허씨, 허각씨 뭐. 아 진짜 우리 공연 오셨던 거야? 꼭 가셨을 수도 있어요. 이분 정말 성함 알면 나중에 콘서트 초대하고 싶을 정도예요. 한 번 더. 그래요. 네. 좋다. 아 이거 이름 알 수 있죠 작가님? 알 수 있으면 우리 옥달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뭐 요즘 맞아요. 세상에 조금 따로 연락처 해가지고 네, 한씨 또는 허씨에게 1인 2매 콘서트 후씨 윤후 후 온 거 아니야 후? 에헤이 네 아빠랑.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즐겁게 좋네. 보시다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좋겠다 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콘서트가 아, 고마워요, 진짜.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옥상 달빛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갑자기? 땡큐. 보내시는 거예요? 급 정리. 광고 듣고 와야 돼서. 아 그래요? 광고. 비행기 타고 싶다. 나도. 근데 항공권 비싸지 않아? 걱정 마세요. 220만 명이 선택한 하나투어에선 할인은 기본, 다양한 이벤트는 물론 마일리지, 추가 적립까지. 하나투어 항공권은 365일 축제 중. 하나투어 자유여행 브랜드 하나투리닷컴. 걸스데이
THC 귀요미 송. 1+1은 주문해. 2+2는 바삭해. 3+3은 고소해. 4+4는 맛있다. 이 맛이 빅 히트. 그래서 THC 1577-5577 THC 치킨. 고고밥 마셔보니 당내 스타일. 탱글탱글 알맹이 당내 스타일. 벌컥벌컥 마시니까 재미없지. 알맹이를 씹어줘야 음료의 완성. 후루쿠룩 마시니까 재미없지. 탱글함을 씹어줘야 코코팜 완성. 19년째 사랑받는 코코팜 너뿐이다. 밤바다 별이 유난히 반짝일 때 샤인한다 빛이. 별보다 반짝이던 그 애가 생각날 때 샤인한다 빛이. 핑크빛 사랑의 맛을 담은 달콤한 무알콜 칵테일. 연재도 이제 알아요. 사랑이 어떤 맛인지. 기분 내고 싶을 때 선키스트 샤인한다 빛이 칵테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잘 들었어요. 네. 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와, 진짜. 아, 우리 슈키라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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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근데 지금 네. 여러분들 좀 아쉬운 게요. 우리 네. 은혁 씨가. 맞아요. 개인적인 스케줄 상. 개인적인 스케줄이요. 맞아요. 영화 보러 오세요. 영화 보러 갑니다. 오징어 냄새 주변에 나면요. 아, 오늘은 줄 아시면 돼요. 같이 갈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오늘 어떤 영화예요? 아니요, 저 헬스 트레이너 형이라. 아, 지금 내종석 씨가 기다리고 네, 있어가지고 네, 라디오 들으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내 이름이 왜? 네. 종석이 형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여러분 어쨌든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반갑고 네. 저 올 때마다 옥상 달빛 누나들이 계셔서 네. 뭔가 제가 같이 뭐 고정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사실 저 오늘 좋고.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지 계속 다운이었거든요. 들어가요 그러면. 또 세 분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아 근데 또 은혁 씨가 이렇게 기습 방문해 주셨는데 힘을 주시네.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고마워요. 아 제가 방해가 된 건 아닌지 아, 갑자기 겸손하게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없는 소리. 내가 빛이 나니까 좋다. 근데 못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라디오인데 메이크업을 하고 와요? 왜?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은혁 씨 보내드리고요. 뭐 없었는데? 저희 2부에서는 옥상 달빛과 앵군과 네. 함께 계속해서 사연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도 응원할게요, 제가.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인사. 슈키라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생일 파티는 빌로렌스. 행복하게 사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작은 결혼식도 빌로렌스. 잘 나가는 우리 회사 기념 파티까지 빌로렌스. 좋은 날 좋은 곳 플로렌스 파티하우스. 좀 친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친구도 해보기 참 쉽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26년 악기 전문 다이나톤이 만듭니다. 나의 첫 번째 기타 다이나톤 기타. 거치대가 떨어져 사고 날 뻔했나요? 자다가 우당탕 소리에 깬 적이 있나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특허받은 글라스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거치대는 물론 각종 흡착 생활용품, 떨어지지 않는 글라스터! 검색창에 글라스터! 생활을 편리하게 거평테크.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시작은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마무리는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클프와 함께하세요. Comfortable living for you. 클프 89.1 MHz KBS 쿨 FM입니다. 모구촌 또레오레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주최 2012년 한국 프랜차이즈 대통령상 수상. 치킨은 역시 또레오레야. 우리 고기 100% 농협 모구촌 또레오레가